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 네이버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던 주가가 오늘장에선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제 오늘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5거래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기업 규제 우려에 두 회사가 모두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최근에 들어주고 있는데 민감도가 왜 카카오가 더 높은지 이 부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민감도가 이제 높다고 카카오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이슈가 공론화된 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7일부터이죠. 예.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과 이동주 의원이 카카오를 저격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사실 이게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카카오의 사업 구조. 그러니까 뭐 문어발식 확장이라든가 뭐 동네 상권에 침투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고 타겟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의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게 현재 주가에서도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7일 종가가 15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가 12만 1,500 원이었으니까 거의 21%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오늘도 1% 넘게 내리고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네이버도 물론 같이 직격탄 타격을 받은 건 맞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가 44만 4,500원에서 40만 2,000원으로 이제 9.6%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조금은 좀 진정된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참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 대결을 했어요. 3위권을 두고 그래서 뭐 이제 카카오가 앞서기도 하고 했었지만 예.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네이버는 확실히 3위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한 66조 원 정도가 되고 반면에 카카오는 완전히 그냥 6위로 밀려나면서 53조 원이 됐으니까 이번 이슈가 두 기업의 차이를 조금은 벌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지금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이버는 유지를 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근거를 네이버 쪽에는 조금 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악재가 카카오에게는 좀 장기적인 악재가 되겠지만 네이버는 제한적이야라고 하거든요. 예. 그 근거를 좀 보시면 일단 이번 규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적인 이 지위를 이용을 해서 택시기사 등 서비스 공급자라든가 이 상품 판매자들에게 갑질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이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이 동네 상권을 침해하는 것, 이걸 방지하겠다라는 게 이번 핵심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이버는 과거부터 1위 포털 사업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과점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이미 대응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중소 상공인이라든가 기존 이익 집단의 반발에도 기민하게 대응을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악재에서 조금 피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 같은데요.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 플랫폼 사업이 네이버 쇼핑입니다. 근데 이 판매자들에게 거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거의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판매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도구, 지원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산도 매우 빠른 것처럼 약간 상생에 방점을 둔 어떤 경영 전략들을 이미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1위 사업자로서의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 확장에는 다소 보수적이었습니다. 카카오는 뭐 계속해서 뭐 그냥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 문어발 확장을 했지만 네이버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 상권 침해 이슈에서도 이제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이번 규제에서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는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CEO들이 많이 이제 불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이 플랫폼 관련 이 단체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 건데 그때 분야가 뭐 물류 유통, 숙박, 교통, 전문직 등이었는데 여기에 뭐 쿠팡, 배민, 뭐 야놀자, 직방 이런 쪽이 좀 해당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네이버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번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거 좀
너무 이제 빠지는 거야.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고 어쨌든 규제 쪽에서는 청정 지역으로 네이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면서 목표 유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네이버 임원들이 최근 자사주 매입을 또 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에 따라서 네이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임원들이 이제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주목을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이버가 지난주 동안 자사 임원 6명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6명 모두 비등기 임원직에 해당하는 책임 리더였는데요. 우선 플랫폼 규제 이슈가 처음 부각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약 8% 급락했던 지난 8일이죠. 이때 한석주 사업앤서비스 책임 리더가 주당 41만 1,500원에 50주를 장내 매수를 했고요. 이게 매수 규모는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어 이틀날인 9일에도 주가 약세가 이어지니까 김희철 재무 책임 리더, 또 김민 IR 책임 리더 등 임원 4명이 자사주 매입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일에는 노상철 기술 책임 리더가 자사주를 또 사들였고요. 짧은 기간 동안 다소 많은 임원들이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한 건데요. 사실 1인당 매입 규모가 많아봤자 한 2천만 원 수준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원들이 주당 40만 원 부근에서 자사주를 줄줄이 샀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카카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현재 하락한 주가가 뭐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과도하게 좀 떨어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전망에 대해서도 또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한번 불거지니까요. 예.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을 넘어서 사실은 지금 공포감이 굉장히 퍼지는 상황이거든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공포감이 한번 퍼지니까 주가 하락세 역시도 뭐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플랫폼 거대 기업 중에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별개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두 기업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와 전망도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보고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반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 카카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권사 연구원들 얘기를 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문종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원은 좀 긍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이버는 사실 규제 청정 지역이다. 또 이번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청정 지역이고 편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나 보니까 네이버가 뭐 포털, 커머스, 웹툰, 핀테크, 뭐 클라우드도 요즘 주목을 받죠. 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사실 규제를 받을 만한 건 커머스와 핀테크 정도만 규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때문에 이번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한다면서 목표 주가 57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 유지 의견을 밝혔고요.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역시도 네이버에 대한 금융 규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6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간에 뭐 3천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도 주가 하락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상생 방안 발표에도 대부분의 사업에서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기존 18만 5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주가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